청담 리 뷰티 컨설팅. 오늘은 일반적인 반영구 눈썹과 3머스 아이브로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 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3머스 아이브로우만이 갖고 있는 특징 8가지를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순차적으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썹을 예전에 한번 문신했었는데 약간 잔흔이 남아있고. 그럼 들어가서 원장님이랑 대화 나눠보시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체크해볼게요. 네. 첫 번째, 전문가의 눈썹 컨설팅. 사람들의 얼굴 모양이 모두 다르듯 각자 본인에게 어울리는 눈썹 모양 또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재 눈썹 상태를 점검하면서 본인조차 몰랐던 내 눈썹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인 부분을 살려서 나에게 어울리는 눈썹을 찾아드립니다. 타투를 한 지가 얼마큼 되셨나요? 저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색깔 남은 걸로 봐서는 좀 어두운 색이 진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진했어요. 예전에 할 때 이쪽을 다 깎아내고 위로 그려서 너무 그렇구나. 그랬어가지고. 네. 두 번째, 메이크업 방식의 디자인. 일반적인 반영구 눈썹처럼 자로 재면서 깍을 그리거나 본을 뜨는 방식이 아닌 메이크업 방식의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술이 끝나기 전 미리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눈과 눈썹 사이를 너무 멀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가깝게 하면서. 어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결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음영을 연하게 넣을 거야. 처음에 자기가 이거 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야. 세 번째, 아프지 않은 반영구 눈썹. 보통 아플까봐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나 또는 예전에 했었는데 너무 아팠던 기억에 다시는 안 하겠다는 분도 있고요. 3머스 아이브로우는 피부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피부 아주 얇게 색을 표현하는 5G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아무 느낌도 없네. 네 번째, 앉아서 하는 반영구 눈썹. 일반적인 반영구 눈썹처럼 누워서 하지 않고 어떻게 내 눈썹이 변해가고 있는지 하는 동안 진행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서로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대부분 화장 좀 잘 돼 있는 느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잖아. 네. 진하지 않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안 진하게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레이프 너무 세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회색같이 보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서로 섞어주면. 다섯 번째, 짱구 눈썹이 되지 않는 반영구 눈썹. 시술 당일 짱구 눈썹처럼 진하거나 인위적인 눈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품위가 떨어져 보이지 않으며 반영구 눈썹 한지 못 알아볼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네,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전혀 아무 느낌도 안 나고 확실히 눈썹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첫날부터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한 반영구 눈썹. 3머스 아이브로우는 눈썹을 한 당일부터 세안, 운동, 화장 등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음주도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 씻어도 되는 건가요? 네, 오늘 바로 세안하셔도 되고 뭐 덧 화장하셔도 되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일주일에서 2주 뒤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딱지가 지지 않는 반영구 눈썹.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리터치를 일주일 뒤에 하는데요. 일반적인 반영구 눈썹은 첫날부터 지나게 되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부가 회복해야 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 리터치가 가능한데요. 3머스 아이브로우는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5G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딱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부터 리터치가 가능합니다. 오늘 두 번째신데 저희가 어느 정도 됐죠? 일주일 됐습니다. 네. 모양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워서 괜찮았어요. 저랑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남아있네. 뭐 불편한 점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빈틈만 다시 한번 여기가 살짝 콜록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도 내가 채웠는데 오늘 역시 그 부분이 빠졌어. 흉이 졌다가 다시 재생이 된 살은 모공하고 반질반질하거든. 해보세요. 운동 많이 하면 금방 쉬워지나요? 이런 말도 많네요. 아무래도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GOD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한 거니까 그림 그린 것처럼 완벽하게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약간 짱구분석 같은 그 시기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두 번이 끝나셨고요. 이제 지내보시면서 이게 진짜 마음에 든다, 오래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오셔서 고정작업을 하러 오시니까요, 연락주세요. 일주일 뒤 리터치 날 영상까지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상처나 붉은 잔흔 같은 잔흔이 없다는 점입니다. 눈썹을 했을 당시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months eyebrow는 딱지가 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눈썹을 하고 나서 6개월 혹은 1년 이상이 지나도 상처 또는 붉은 잔흔이 남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반영구 눈썹과 3months eyebrow가 어떤 점이 다른지 8가지 특징을 예로 들며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뷰티 정보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상큼한 하루 되세요.